안녕하십니까. 이영진의 경제만담 이영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변압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저 배우는 왜 이영진의 경제만담에 나오는 거야? 볼 때마다 그 미모에 깜짝깜짝 놀라는 진서 배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셨죠? 저도 이 모니터링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서 배우의 이 미모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또 한 사람 있죠. 미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영진과 저 사람은 누가 형일까? 형을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우리 김종효 의사 함께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아마 악덕사장과 이 고용된 사람의 관계를 보지 않을까. 헛소리 하고 있네. 야, 지금 내가 직원인 줄 알아, 내가.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예, 진서 배우 질문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 이사님, 주가 하락으로 전 세계 부자 1위에서 내려온 일론 머스크요. 항상 논란의 발언, 문제가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주 이분이 한 컨퍼런스에서 내년에 변압기 부족이 예상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이번엔 신뢰할 만한 발언인가요? 네, 뭐 이분 얘기는 뭐 구라 머스크. 네. 근데 꼭 구라라고만 볼 수 없는 게 타이밍은 대부분 못 지켰지만 한 말은 거의 지키긴 지켰죠. 다만 이제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해놓고 대부분 이제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고. 가장 뭐 최근에 나온 논란, 어저께 나온 논란은 또 뭐냐면 그 로드스터, 네. 그 2015년부터 내년에 된다고 한 게 이제 정말 되나 봐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제로백 1초 안으로 달성할 수 있다. 제로백 1초. 100km까지 가는데 1초라고? 네. 뭐 로켓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뭐 그 얘기는 좀 옆으로 센 거고 1km부터 100km까지 나오는데 1초면 그거는 그냥 로켓 아니에요, 로켓. 근데 그런 차들이 실제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실험실의 차들 수준이거나 네. 상용화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차들이 이미 실제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분의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AI가 너무 전력을 잡아먹어서 그 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라는 표현보다는 전력 인프라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아마도 부족할 가능성. 변압기는 내년, 내후년부터 내년에 변압기, 내후년에는 전기가 부족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관련 종목군들이 뭐 지금 오른 건 아닌데 예전부터 오르고 있었는데 이 한마디에 또 굉장히 지난주에 좋은 주가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 얘기는 구라 머스크가 아닌 그래도 좀 진심 머스크라고 좀 해야 될까요? 아, 그래요?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서 배우 이 정도 구라 머스크 정도 되면 한번 이렇게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왜? 신기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남자로서는 어떤가요?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발언이 신뢰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전력 기기 업체 주가가 모두 움직이는 것이 맞을 텐데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요. 네, 최근에 일본 증시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 종목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도쿄 일렉트론 같은 장비 업체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이 전체적인 랠리를 이끈 건 맞아요. 시가총액도 크고 하니까. 근데 1위를 꼽으라고 그러면 일본도 전력 인프라 기업이 주가 상승률은 1위입니다. 도쿄전력? 아니요. 도쿄전력 말고 거기 전력 인프라를 이루는 전선주가 여기도 일본에도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1위랍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전력 인프라 전체를 까는 기업에 있어서 뭐 GE는 워낙 사업 범위가 넓으니까 꼭 전력 인프라라고 보면 안 되지만 한때 다우지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수 중에 하나인 다우지수 편입 종목이었다가 실적이 너무 나빠서 빠진 GE가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게 이런 전력 인프라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의 전력 인프라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튼 코퍼레이션도 최근에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전력 인프라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얘기하면 지금 모든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다 껌이 돼 버립니다. 대만에 포춘이라고 하는 전력 인프라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2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부터 2023년 1월부터 올해 지금 3월까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11배가 올랐어요. 와. 그래서 지금 뭐 전력 인프라 기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가 폭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두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 요거 잘 살펴보면 한국전력처럼 그런 레거시 전기를 만드는 기업이 또 하나 있을 거고, 하나에너지처럼, 하나큐셀 뭐 이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송전선, 대한전선처럼 송전선 공급하고, LS처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변압,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한국전력은 아직 멀은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떤 거예요? 신재생은 뭐 최근에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뭐 실적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가 이제 중국 제품이 그동안 동남아 우회해서 미국에 팔았는데, 미국과 유럽이 이거 안 사겠다고 선언한 게 6월달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물량을 엄청 당기고 있고, 중국은 엄청 할인해서 막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했는데도 구멍이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업체 쪽에서는 계속 중국 거 사고 싶은데 정부에서 못 사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어차피 시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6월달이라는 시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원래 이런 상황에서 가격도 올려갖고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비싸게 못 팔고, 그래서 지금 그 태양광 전체 밸류체인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폴리실리콘은 가격이 좀 회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듈 가격은 막 폭락하면서 지금 판매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은 그렇고, 풍력 쪽도 지금 대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베스타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스테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각 프로젝트의 실적에 따라서 두 종목의 주가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고요. 국내 뭐 CS윈드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아서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신재생 쪽은 별로 좋지 않다. 그다음에 한국전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력 판매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력 판매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지고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전력 인프라 쪽에서 그나마 괜찮은 건 전선, 그다음에 송배전, 이런 쪽, 변압기 이런 쪽이 그래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SS는 신재생 에너지가 잘 안 되면 거기도 좀 잘 안 되겠네요. 그렇긴 한데 뭐 장기적인 흐름은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신재생은 더 중요한 게, 여기는 그동안 우리가 NCM으로 갔다가 크게 당했잖아요. 왜냐하면 뭐 화재 나고 이런 원인이 NCM이기 때문에 아마 LFP로 갈 거라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직 LFP 못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 중국 거 사다가 쓰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2026년부터 아마 LFP 생산을 해낼 테니까 이거 전기차로 가져가 봐야 중국보다 가격 메리트가 없어서 아마 LFP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건 대부분 ESS용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실제 성장은 아마 2027년부터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성장을 할 텐데 시간이 좀 걸린다. 네. 근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대만 전력 인프라 회사가 11배가 올랐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효성 중공업이나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LS 전선 뭐 이런 거 봐도 11배까지 오른 데는 없거든요. 없죠. 그럼 왜 이렇게 대만은 이렇게 많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모두의 뉴스 얘기했을 때 구라머스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구라머스크. 네. 근데 저는 그 종목들이 오를 때 그 구라머스크 얘기보다 더 주목할 뉴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뉴스였냐면, 대만의 TSMC가 지금 한 국가, 대만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6% 조금 안 되게 전력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TSMC가? 네, TSMC가 그렇죠. 전체 대만 전력량에서 6% 안 되게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반도체 회사가 원래 전력 많이 쓰고 물 많이 쓰고. 네. 그런데 내년에 전망이 어떤지 아세요? 요즘 장사 엄청 잘 된다 그러던데? TSMC가 물량 겁나 받아간다고? 아니, 제가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포즈를 주시면 어떡해요. 뭐라도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모니터링 해봤는데 이영진의 경제만담 네. 바보로 나와가지고 제가 뭐라도 아는 척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라고요. 엄청 준비해 오셨어요. 네, 엄청 이거 지금 자료 엄청 보이십니까? 오늘 다 못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내 표를 좀 들어달라고. 내가 아까 그렇게 엄청 이쁘다고 내가 소품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 핵심이 네,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년에 많이 쓰는 정도가 아니고 네. 1년 만에 두 배로 늘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국과의 전력 소비량의 12%를 아마 TSMC가 쓰게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에 또 아는 그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네. 물론 이건 제가 아는 정말 일부 지인들, 대만인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대만 전체의 분위기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TSMC가 그렇게나 많이 쓴다고 이렇게 놀라는 반응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 그러면 그 대만의 다른 기업들의 평균 임금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 여기만 너무 잘 돼서 또 약간 이렇게 차별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아는 지인 때문에 대만에 뭐 1년에 한두 번씩 자주 가는데 대만에서 이제 타이베이에서 고속철을 타고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신주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는데 네. 우리로 치면 수원 정도 되는 도시예요. 네. 근데 타이베이는 아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 땅과 건물에 대한 지분 관계가 하도 복잡해서 새 건물을 짓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낡은 건물인데 저걸 왜 안 짓고 저걸 놔두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물들이 홍콩처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홍콩은 비싸서 못 하는 거고 네. 대만도 이게 뭐 건물 하나에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막 주인이 붙어 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에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겉에는 뭐 진짜 뭐 이런 건물이 다 있어 싶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타이베이는 막상 가보시면 일부 101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 빼고는 굉장히 낡아 보이고 101이 그 대만의 이제 랜드마크, 대만, 네, 타이베이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 큰 빌딩 있잖아요. 네. 이건 근데 여기다 왜 넣는 거예요? 아, 안 넣을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다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예. 제 얘기가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길어. 아니 설명을 해요. 설명을. 아니 설명을 안 들을 거예요? 아니 오. 듣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물어볼게요. 실외식에 제일 웃겼어요. 아니 진사 배우님 제 얘기가 그렇게 지금 지겨웠나요? 나름 흥미롭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쵸. 네. 봐요. 근데 이게 더 재밌었어. 아 그렇구나. 난 타이페이 언제 여행 가나 그 생각하고 있었지. 나는 그 빌딩 그거. 아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변을 네. 제외하면은 너만 가지 말라고 대만 여행 갈 때 우리도 데리고 가.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낡아 보이는 그런 건물이 많은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들었냐면 그 TSMC가 공장은 뭐 타오이안이나 여러 지역에 걸쳐 있지만 네. 본사가 신주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신주라는 도시를 지나갈 때 가장 먼저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진섭이 터졌어. 방송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그냥 우리는 그는 계속 해도 됩니다. 네, 그럼 예. 저희는 원래 터진 분은 터지고. 예, 그럼요. 예, 우리는 뭐 질문하세요. 예. 어차피 막 질문하실 건데. 아니 그러니까 예. 왜 이렇게 움직였냐고 그 얘기만 하라고. 아 그래서 그 신주라는 도시를 지나갈 때 보면은 예. 거기가 유일하게 대만의 타이베이보다도 더 타워 크레인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가 TSMC의 본사니까 그만큼 건설 투자 같은 게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다른 데와 소득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인들의 시각은 아, TSMC가 잘 돼서 좋은데 너무 거기만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모든 인프라와 모든 것들이 TSMC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옛날, 얘기가 옛날 노키아랑 비슷하네. 약간 그런 측면이 네, 노키아도 있어요. 노키아도 그 국가 경제를 다 움직이고 있다가 그렇죠. 그거 망한다 그래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래 어차피 잘 살아났지만 어쨌든 한 국가의 한 기업에 좌우되는 게 너무 좀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는 좀 든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 중 일부인 것 같고요. 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이 TSMC의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네.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만의 소위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한 3, 4개 정도 되는데 네. 여기도 다 신고 갑니다. 어... 네. 근데요 죄송한데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괜찮아. 아니 왜? 아 네 가려주세요. 예. 예. 그,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신고가를 하고 있다. 네. 네. 이사님 정말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요 단순히 변압기만 증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변압기 외에 어떤 것들이 증가해야 될까요? 네 일단 변압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력 인프라의 중간 부품 중 하나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부품 중간 부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전체가 증가하면 전선도 증가해야 될 거고 송배전 시스템 전체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는 송배전 시스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는 건 일반인들이 사는 도시 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비교적 먼 지역에서 발생한 전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송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송전을 한 이후에 이걸 이제 나눠주는 걸 배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송배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송배전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전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우지만 기본적으로 거리가 늘어나고 저항이 늘어나게 되면 전력이 많이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보낼 때는 엄청나게 고압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보내고 이렇게 그걸 받아서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는 게 변압계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계적인 흐름을 하나의 통으로 이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거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태양광이 생각해보면 어디서 많이 나오겠어요? 태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내 집 지붕 위에다도 할 수 있지만 태양이 정말 잘 드는 그런 지역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런 지역에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끌어오는 방법상의 송배전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가장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 해상풍력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이렇게 왜 제주도도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보셨죠? 이제 그게 네네. 풍력발전이잖아요. 그 풍력발전도 거기서 전력을 발생시키면 그거를 우리가 쓰는 대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적 케이블도 필요할 거고 거기서도 당연히 송배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압기만 느는 게 아니라 송배전 전체가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내가 중간에 한마디 해야 돼? 하기 전에? 멀어지게 진짜 미칠 것 같아? 어? 아니, 이런 거 자꾸 웃어주면 안 돼요. 이제 좀 버릇대 계속 버릇. 얘기해? 버릇대 버릇. 웃기지? 재밌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 송배전 이야기하니까 네. 그 변압기 있잖아요. 네. 변압기가 지하화되면서 원래 전봇대 이렇게 달려있다가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위험한 줄 잘 모르더라고. 엄청 위험하죠. 그러니까 아, 네. 저 지하화되고 나면 도로에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하나씩 이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변압기거든요. 근데 그게 만 개에 1년에 만 개에 한 4개씩 터진대요. 그럴 수 있죠. 그거 어떻게? 네? 터지면 할 수 없는 거지. 그 지나가다가 그거 하면 너무 위험한 거야. 예? 완전 위험하죠. 근데 사람들 그거 잘 모르고 그 위에다가 막 물건도 쌓아놓고 아... 그러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과거에 지어놓은 것들 중에서 노후화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전력을 고압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봇대를 통해서 위쪽으로 막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그래서 예전에 그 한전에서 공사하시는 분들 전부 전신주위로 올라가서 그 거기 막 이상한 기기 같은 달려 그게 이제 주로 변압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을 주로 생산하는 쪽에서 보내는 쪽을 받는 그런 그 큰 변압기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변압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중화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서는 날 가는데 변압기만 바꾸는 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체 수요가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그다음에 좀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기차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충전기 많이 깔면 되는 게 아니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충전기를 많이 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변압기 자체가 이미 받을 수 있는 전력량이 예전 전기 수준에 맞춰서 있어서 거기서 전기차에 전기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안 돼요. 수도관이랑 비슷하네. 수도관도 세 집 살다가 빌라 세워가지고 여덟 집 하면 그거 큰 걸로 안 그렇죠. 바꾸면 그 바꿔줘야죠. 수도가 안 들어오거든. 네, 그렇죠. 뭐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네. 네, 어땠어? 괜찮았어? 그건 인정. 네. 네, 그래가지고 아파트 꼭대기 살았는데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 아파트가 주로 위에서 탱크에 담아서 탱크에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위층이 잘 안 나오는 거 거기 없는데? 회장이 몇백억을 해먹었어요. 되게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럴 수 있죠. 여기가 또 3000%세니까. 아, 네. 네. 되돌아와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는 배전반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2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 뭐 100명 사는데 20명 정도가 전기차 쓴다고 이거 배전반 바꾸자 그러면 전체가 다 똑같이 N분의 1로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80%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늘어날 산업이기도 하지만
또 일정 부분 이렇게 분쟁을 겪을 수 있는 사유도 충분히 있다. 또 엄청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나 이거 전선도 할 수 없고. 그렇죠. 전압기도 아무나 공급할 수 없고. 송배자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이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봐야 되는데 지금 각국 정부는 좀 늘려야 되겠다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왜냐하면 AI가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전기차도 그렇지만 AI를 돌릴 정도의 하이퍼 클라우드를 만들면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센터에서 소비됐던 전력의 몇 배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기 잡아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샘 알트먼이라고 챗GPT 만들었던 그 양반이 전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AI 만들려면 9,000조를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게 전력 인프라 가격까지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면 9,000조가 진짜로 맞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전력 신문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장사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해보세요. 응? 그렇죠? 네. 그럼 그걸 출연해 주는 겁니까 진사회요? 네. 전망을 한번 보고. 네. 아 왜냐면 이게 가상화폐에서 그 채굴기 돌렸을 때 네. 엄청나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때도 엔비디아였죠. 그러니까요. 네. 그때 그리고 또 중국에서 그거를 규제를 하니까 그걸 또 아프리카로 옮겨가지고 또 난리가 한번 났었죠. 네. 그리고 클라우드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도 전기, 물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이거 그리고 거기에서 또 공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인공지능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확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게 뭐 샘 알트먼의 뭐 챗GPT가 됐든 뭐 구글의 뭐 그 제미나이가 됐든 우리가 진짜로 쓸만한 서비스, 네. 기업이 쓸만한 서비스는 절대로 무료로 줄 리 없다. 인터넷과는 다르다. 그럴 것 같아요. 유료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거는 지금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삼성이 제공하는 그 온디바이스 AI 네. 정도 수준의 AI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어보는 거 대답해 주는 정도? 근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건 이 생성형 AI에서 좀 더 하이 수준의 무언가를 요구하고 싶은데 그 정도 요구하려면 아마 돈을 많이 내야 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환경세도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아니 그 환경세뿐만 아니고 지금 웃긴 게 뭐냐면 ASML 같은 이 엔비디아의 노동세도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SML이 만드는 ASML이 만드는 그 AI 가속기에 쓰는 EUV 장비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장비 납품하는 데는 너희가 전력을 어떻게 끌어와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까지 다 보겠다 이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비용이 다 대거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인프라가 구축되면 LS나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데는 뭐 논 하겠네요. 효성도 그렇고. 뭐 그렇죠. 그 질문 그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새 회사의 특성이 약간 돌아왔어. 돌아왔어. 내가 잡아왔어. 질문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 그래? 그렇게 막 넘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아, 예. 아까 중간에 한번 끊고 갔는데 아 그러네. 맞아. 흐름을 알고 계시지 흐름을. 호. 누가 형이냐고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님 대표적으로 국내 어떤 회사들이 있고. 또 그 회사들의 특성이 어떤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대표 기업은 HD, 현대 일렉트릭, 네, 맞습니다. 효성 중공업, LS 일렉트릭 세 네. 기업이죠. 네, 그 기업들도 있고 뭐 중소형주 쪽에서 따지면 뭐 재룡전기라든지 뭐 일진전기 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대표 세 기업 정도를 보시면 세 회사가 약간씩 특성이 달라요.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이 여러 가지 송배전 시스템을 만드는데 변압기도 당연히 하지만 송배전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기는 일단 주력이 송배전 쪽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현지 법인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미국의 늘어나는 수요에 가장 먼저 대응해서 이익도 가장 빨리 늘고 주가도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여기 원류가 어디예요? 현대중공업 조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배 안에 들어가는 송전도 그 송배전 그 전력 관련 시스템도 여기서 만듭니다. 그래서 배 관련 매출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배 관련 매출이 있다 보니까 또 어디랑 연관이 있냐면 중동이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동 매출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중동도 지금 여기다가 엄청나게 뭐 때려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우디, 사우디가 막 2030 네. 하면서 맞아요. 네옴시티 더 라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 어쨌든 그런 거 만들어서 거기다가 거기도 뭐 온갖 뭐 그린 얘기를 다 붙여놨단 말이죠. 아, 지금 이번에 그 사우디 중동의 CES라는 곳에서 애플이 자기네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회 나간 것 때문에 IT 기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렇죠. 원래 그런데 잘 안 나. 예. 자기들 끼리 막 알아서 우리는 애플이야 막 이런 맞아요. 애들이. 근데 거기다가 자기네 부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광고를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규 수요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데 여기 HD현대 일렉트릭은 중동에도 이미 발이 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주가가 가장 세고 이익도 가장 빠르게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성중공업은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효성이 갈라지는데 효성이라고 하는 모회사가 아마 두 개로 갈라질 걸로 보이는데 효성 첨단 소재와 효성 중공업이 지금 중요한 성장 모델인데 완전 알짜배기죠. 네, 갈라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상황이 그래서 아마 이제 큰형과 셋째로 가는 건 중공업. 예. 그다음에 이제 첨단 소재는 둘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증권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받아요? 그렇게 분탕질을 해놨는데? 그렇게 이제 분리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결과는 봐야겠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효성 중공업은 그래서 건설 부분하고 요 중공업 부분이 거의 이제 송배전 이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건설이죠. 뭐 건설이 문제가 안 터지면 모르겠는데 뭐 효성이 우리가 그렇게 쳐주는 브랜드도 아닐 뿐더러 건설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는 그게 이제 앞으로 하나의 허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X일렉트릭이 여기가 참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애증의 종목이고 저는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참 안 올라가서 안타까운데 이 사람들도 네. 안타까워해요. LS라는 브랜드 자체가 안 뜨니까. 근데 뭐. 왜 다른 두 회사에 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부진하냐면 여기는 핵심 포인트가 사업부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라고 해서 로봇 같은 거 막 들어가서 사람 없이 들어가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큰 틀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철도 전력 시스템 같이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배 전망,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도시에 송배 전망 깔고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송배 전망 갖고 있는 회사는 대박이 나는데 여긴 이 세 가지 사업부 중에서 소위 철도 관련 사업부는 이익이 그렇게 마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진짜 국책 사업들이 네, 가장 높고 해외 쪽에 나가도 그렇게 이익이 높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업부라고 볼 수 있는 공장 자동화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익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는 수익성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그동안 아시아하고 우리나라 쪽에 좀 집중해서 미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효성하고, LS가? 네, 효성하고, HD현대는 미국에 공장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막 미국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럼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3, 4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는데 다만 이제 LS 일렉트릭도 반전을 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있죠. 뭐요?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좋은 질문이었어. 기체였나? 아, 좋았습니다. 네, 적절했습니다. 네. LS라고 하는 모그룹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LS 모그룹은 뭘 갖고 있냐면 LS M&M을 갖고 있습니다. 이 M&M은 과거 이름이 니코동 재련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연합을 해서 소위 재련, 재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연이라든지 구리 이런 것들을 광물에서 채취하는 거를 이제 재련이라고 하는데 이 재련 산업이 뭐 그 포스코 고려연에 이어서 한 3위 정도 되는 정도의 규모의 재련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인프라의 주재료가 전부 구리예요. 전선에도 다 구리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송배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에도 구리나 이런 금속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회사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회사는 뭐냐면 LX 일렉트릭의 자회사예요. 여기가 전력 인프라 뭐 OA 여러 가지 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자회사가 뭐냐면 LS 전선 아시아라고 상장된 기업이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큰 데가 아니고 LS 전선이라고 하는 예전 LS의 모태가 되는 전선 회사가 있는데 이게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KT 서브마린을 인수해서 해적 케이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케이블 회사도 이미 오래전에 인수를 1조가량 돈을 들여서 했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전력 인프라를 생산하고 싶어도 전선이나 케이블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다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미국 회사를 이미
한 7, 8년 전인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는데 인수를 해서 미국에 아예 회사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LS전선의 뉴스를 살펴보시면 어디서 뭐 수주했다, 어디서 뭐 수주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새 공장 깔려고 해요. 새 공장 까는데 전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여러 회사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뭐 전력기기는 이쪽에다가, 뭐 그 다음에 뭐 전선은 이쪽에다가. 근데 LS에다가 탁 맡겨버리면 턴키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봐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LS 일렉트릭은 지금까지의 주가는 굉장히 부진했지만 모 회사와의 시너지를 조금 엮어보면 나름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유일하게 국내 3사 중에서는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턴키가 가능한 회사다라는 게 하나의 좀 강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는 스마트 그리드에 너무 집중하다가 좀 약간 망가진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전선 쪽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증설도 조금 하고 투자도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조금 악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 악화에 따른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기는 한데 그걸 이제 LS 그룹이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냐면 즉 IPO. IPO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 자회사들? 네, 그래서 M&M 지금 상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링크 같은 충전 관련된 회사들, 그 다음에 지금 그 LS도 LG 반개고, 그 다음에 GS도 LG 반개잖아요. 그러니까 LG 반개 기업들끼리 LNF라고 또 GS 관련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랑 또 연계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구체 쪽도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일단 돈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건 부담되기에는 하나 미래 그림은 뭐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는 강점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은 마련은 계속 해야 되니까 IPO는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채 뭐, 발행하지 않을 겁니다. 회사채도 이미 좀 발행을 한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딜사이트 쪽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회사들끼리 뭐 채권 거래하거나 M&A하거나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 쪽에서는 야 이거 약간 조금 뭐 적색 신호 켜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고 왜냐하면 이제 부채 올라가고 있거든요. 캐펙스도 증가하고 있고 네.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배당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지주사지만 이번에 밸류업과 연관도 없어지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만약에 계획대로 내년 뭐 M&M의 그 상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그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부하는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뭐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꾸 M&M이라 그러니까 초콜릿 생각이 나거든요. 배고파요? 네? 옛날 사람 옛날 사람 M&M 모르죠? 네. 그 수입 초콜릿을 알던 사람이나 M&M을 알지 그거 누가 합니까 그것이? 아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이사님 그러면 앞서 나는 모든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 이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투자 조합이 어떤 건가요? 일단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이요. 일렉트릭이 어쨌든 가장 이익도 빠르게 늘고 그 다음에 지금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동이라고 하는 나름 성장 요인이 있는 그런 국가들을 잡고 있고 현지 법인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긍정적이긴 한데 네? 다만 주가가 여기도 작게 오른 건 아닙니다. 최근 2년간 여기도 한 2.7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적게 오른 건 아니고 밸류에이션도 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장 속도를 이어나가지 못하면 언제든지 주가가 둔화될 수 있는 거라서 여기에만 투자하기는 어렵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LS를 조합하면 그래도 조금 미래 그림도 맞춰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덜 오른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해당 산업에는 꼭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장 잘 나가는 기업과 아직은 덜 나가고 있지만 잘 나갈 가능성을 품고 있는 기업 두 가지를 조합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참 저도 뭐 어차피 우리 사이트 홍보하는 거니까 뭐 이참에 홍보 좀 하자면 제가 우리 회사에서 이 컨텐츠와 더불어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뭐 기업 평판 그 다음에 뭐 산업과 관련된 백브리핑 인더스트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해당 종목을 벌써 뭐 1년 2년 전부터 계속 언급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올랐다 이거지. 아 근데 그 이거를 미리 듣고 계셨으면 지금 이렇게 구라 머스크의 얘기에 그렇게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예전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좀 많이 들어주시라. 제가 딜사이트의 모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김종효 선배 진짜 말씀도 잘하시고 김종효 선배가 이야기했던 걸 투자했더니 돈을 벌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어 그렇군요. K모 기자가 저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아 저 모르 전 모르는 기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전 아는 기자예요. 제가. 모르는 기자입니다. 기자. 예. 저 예전 직장에 있을 때 만났던 아기 때 만났던 후배인데 그런 기자들은 왜 저한테 전화도 안 하신대요? 번호를 모르니까.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방송으로만 보니까. 근데 HD하고 효성하고 LS 딱 보면 회장이 이제 여기는 HD는 권호갑 회장이 정기선 부회장한테 완전히 다 승계가 되기 전까지는 권호갑 회장이 그립을 쥐고 굉장히 달릴 것 같고 효성은 지금 또 지주회사 만들어가지고 또 쪼개는 작업 때문에 그러니까 지주회사들을 두 개로 쪼개는 그러니까요. 작업을 약간 지지분이 날 가능성도 있고 조현준 회장이 사업은 좀 잘 못하잖아요. 사고는 겁나 치고 다니는데 전 거기에 말 속지 네. 않겠습니다. 네. 좀 호응 좀 해줘. 네, 아니 뭐 그런가 보죠 뭐.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LS 같은 경우에는 구자은 회장이 또 이렇게 여기는 넘어가잖아요 형제들한테. 그렇죠. 근데 요즘 굉장히 그 핫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도 많이 하고. 어 그리고 보면은 그 이번에 인터뷰터리에서도 무슨 얘기 나왔냐면 LG전자랑 협업할 거다라는 네.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LG전자와 LS의 협업이라고 하면 반개그룹끼리의 협업으로 단순하게 볼 게 아니고 LG전자가 지금 충전 사업도 하겠다고 했고 LS도 충전 사업이 겹쳐요. 네. 배터리도 있어요. 배터리 재활용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과거 에코프로와 LG화학이 견원지간이었던 걸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텐데 실제로 이 둘이 견원지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기대는 우리가 업계이가 되고 엄청나게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네. LG 저놈들도 다시 우리 걸 갖다가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LS가 그, 갑자기? 아니 LG가 네. LG 엔솔이 그 기대를 뭐 짓누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LG화학이 전구체할 건데 이러면서 이제 LG화학이 전구체하고 이쪽으로 끌고 네. 나가고 그 다음에 LG화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LG화학과 고려화연의 연합과 그 다음에 LS와 지금 그 LNF의 연합이 전구체부터 양극재까지 다 LG엔솔로 공급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보면은 저는 이 조합도 지금 당장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은 낮지만 LG화학은 결국은 LG엔솔 지분 팔아서 언제든지 돈을 마련할 수 그렇죠. 있고 LS도 상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자금 여력이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그 조합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막 흩어졌던 그룹들이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좀 뭔가 모이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그룹을 하나로 합치진 않겠지만 뭔가 사업 시너지를 좀 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저는 그래서 LG와 삼성, 뭐 LG와 현대차 이렇게 협력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전 그 반개 그룹들의 어떤 뭐 사촌 형제들 간의 끈끈함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사업 시너지를 한번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LX 9번주는 빠져있네요. 좀 짜증나겠네 거기는. LX는 아무래도 실리콘웍스 뭐 이런 과거에 이제 실리콘웍스 같은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니 뭐 좋은 기업이지만 여기는 지금의 이쪽 그 소위 친환경 그룹으로 가고 있는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로 가고 있는 이쪽과는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구강모 회장이 올라가는 거를 시기 질투했던 삼촌 구본준이랑 같이 일하진 않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말을 섞어주네. 네.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요? 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단어 할 거 있다고 했어요? 예, 그것도 해야 되는데. 어땠어? 저희 경제만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